요한복음 4장 보시면 예수님께서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갑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라는 곳으로 꼭 들러야 하겠는지라. 그렇게 써놨습니다. 자, 다른 번역을 보면, 자, 유대를 떠나서 갈릴리로 가시니라.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를 거쳐서 가셔야만 하였더라. 여기 보면, 영어로 보면, 예수님이 must need go through 사마리아. 자, 사마리아에 볼 일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사마리아를 거쳐 가셔야만 했더라는 얘기예요.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서 지나가시더라. 여리고로 들어가서 그곳을 지나가시더라. 자, 사마리아, 여리고, 라는 곳을 지나가시더라. 사마리아라는 곳은 유대인들이라면 아무도 그곳을 그 사마리아라는 그 지역을 가기를 싫어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을 개취급을 해. 사실 유대인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대화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왜 그 더러운 인간들하고 왜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말을 걸고 해야 되느냐. 그리고 그 사람들 집에 들어가는 것도 죄인과 꼭 같은 놈으로 취급해. 그러니까 꼭 그것과 꼭 같이 유대인들은 그들의 지역 여리고 사마리아 이게 들어가 거기에 간다는 것은 그거는 아주 저질들이 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 꼭 그 사람들이 아주 가기 싫어하는 곳, 그곳으로 자주 갔어요. 또 여기서 보면 요한복음 4장에서 보면 갈릴리로 가신다. 이 갈릴리가 목적지예요. 이 갈릴리 사람들, 그러면 그 사람, 유대인들 중에 갈릴리 사람들, 그 제일 저질들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쭉 보면 예수님은 그 거룩한 유대인들이 그 더러운 곳으로 가기 싫어하는 그곳을 자꾸 가시고 그래. 사람들이 가기를 싫어하는 곳으로 그렇게 갑니다. 여자를 만나러 갑니다. 창녀예요. 그래서 그 창녀를 만나러.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 창녀는 어떤 창녀냐고 하면 아주 소문이 나쁜 년으로 소문이 나가지고 아무도 사람 취급을 안 하는 그런 여자를 이날 예수님은 그 여자를 만나러 가. 그거 사마리아로. 여리고도 거리도 좀 있고 그래서
아무도 가길 싫어하는데 여리고에는 누굴 만나러 갔어? 삭개오라는 사람을 만나러 갔어. 그 가기 싫은 곳, 이런데 오면, 그리고 거기 또 가기 싫은 그런 곳을 가서 만나는 사람을 보면 또 누굴 만나요? 모든 사람들이 다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러 가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이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사마리아나 여리고로 가는데, 또 사람들도 삭개오라 하는데, 그 삭개오는 뭐 하는 사람이야? 세리장이요. 세리라 그러면 또 나쁜 사람들 중에 제일 나쁜 놈들이야. 그 예수님은 제일 사람들이 가기 싫은 곳에 꼭 그 가시는데, 거기 가서도 제일 사람들이 만나기 싫어하는 사람들을 만나러 가는 거예요. 누가 장녀를 만나러 가겠어요? 사마리아에. 그렇죠. 왜 그랬을까? 여러분, 왜 그럴까요? 자, 성경을 보면 이런 말이 나옵니다. 또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다. 그 중에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오직 시리아, 지금 시리아예요. 수리아가. 시리아는 이스라엘하고 항상 어떤 관계에 있어서? 적대 관계야. 원수지간이야. 그 원수의 나라, 시리아 사람, 나만. 근데 이 나만 또 어떤 사람이냐면, 이스라엘하고 시리아하고 전쟁 치면, 이 시리아, 나만은 장군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이스라엘을 때려 부시고 사람들을 잡아가고, 그런 이스라엘 사람들이 볼 때는, 가장 미워하는 사람. 그 사람만이 하나님으로부터 문둥병이 치유되는 것을, 그 치유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무슨 소리예요? 실제로 하나님 나라인 이스라엘에 그렇게 많은 문둥이가 있었는데,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적국 원수 나라, 그 시리아의 군대 장관, 그 이스라엘을 맨날 쳐들어오고 쳐부수고 사람을 죽이고 하는 그 군대 장관, 예, 나만이 문둥병 환자였어요. 그런데 그 나만만 문둥병을 하나님이 치유해 주셨다, 이거예요. 사마리아의 장녀, 여리고의 세리장 삭개오, 시리아의 나만. 그 사람들하고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맨날 하나님이라고 믿고, 성전에 가서 제사 드리고, 헌금 내고 하는 이스라엘 문둥이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해 주실 수가 없었다. 왜 그럴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유대인들은 이 세상 어느 민족보다도 하나님을 제일 열심히 잘 믿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그런데 하나님하고 제일 상관없는, 오히려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적대관계에 있는 그런 사람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이 낫게 해주셨다. 왜 그럴까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실상은 뭐예요? 하나님을 모르고 있다, 이 말이야.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유대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는다고 하는데, 제일 못 믿고 있다, 이 말이야. 자기들은 제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해. 그럼,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잘 못 믿고 있다는 얘기야. 그렇죠? 정반대로 믿고 있다는 말이야. 그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인데, 유대인들은 철저히 뭐예요? 조건적인 하나님. 율법을 지키면 사랑해주고, 안착하면 벌주고, 그런 하나님으로 믿고 있으니, 자기들은 하나님을 제일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하나님이 보실 때에는 얘들은 정 뭐요? 정반대로 거꾸로 믿고 있다, 이거야. 그런데 누구는 이스라엘하고 상관없는, 사마리아, 이스라엘에서도 제일 후진 곳, 제일 쌍놈들이 사는 곳, 갈릴리.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 갈릴리 사람이에요. 그래서 왜 그럴까? 자, 그래서 여러분, 사마리아의 그 창녀를 예수님이 만나러 일부러 사마리아를 꼭 그 특정한 곳을 들러서 가서 그 창녀를 만나. 는 이유는 뭘까? 네? 그 세리장 사개오를 만나러, 일부러 여리고까지, 남들 다 가기 싫어하는 곳으로 특별히 가신 이유가 뭘까? 그 사람들만이, 사개오, 시리아에 남한, 사마리아의 그 창녀. 그 사람들 왜 예수님이 찾아가냐면, 그 사람들만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어.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 사람들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는 거야. 그러면 어떤 사람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고 있겠어요? 하나님이 조건적 사랑이라면, 자기들이 볼 때, 전혀 구원을 받을 가능성이 없어. 사마리아의 장녀는 어떤 장녀냐고 하면, 요즘 말로 한국식으로 뭐 꽃뱀이야. 아시겠죠? 이 꽃뱀이 남자들을 꼬셔가지고, 다 뭐 빨아먹어? 돈 다 빨아먹으면 차버려. 그리고 다음. 그러니까 다섯 사람의 가정을 파괴시키고, 폐가 망신시키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남자하고 지금 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 아주 나쁜 년이야. 그렇게 나쁜 년을 또 무슨 년이라 그래요? 쌍년? 그 쌍년을 찾으러 만나러 그 사마리아로 가신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보면 이해를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그 쌍년을 찾아가요? 사마리아로. 그 여자만이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은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줄 수 있는 하나님. 왜? 그 여자가 그런 아무도 사랑할 수 없는 모든 사람이 다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년. 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 같은 년은 자기도 알아. 얼마나 나쁜 년인지. 응? 남자들 다 홀해가지고, 그저 그, 외모 하나 가지고 꼬셔가지고, 그 돈 다 빨아먹고, 얼마나 나빠요? 자기가 자기 하는 짓거리를 봐도 나빠. 나쁘지. 네. 그래서, 이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이라는 사람들은 철저히 자기 자신이 얼마나 나쁜 인간인가를 어떻게 아는 사람들이야. 그래서 내가 이렇게 나쁜 인간이지만, 나같이 나쁜 인간일지라도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을까? 그래야 자기들이 뭐가 있으니까? 희망이 있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 그 당시 종교 지도자,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는 종교 지도자들의 가르침을 들어보면, 다, 모든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이 다 뭐예요? 조건적이야. 그래서 그 사람들 가르침에 따르면 자기 같은 인간은 절대로 천국 갈 수 없는 인간이라는 것을 철저히 느낀 사람들이야. 그러니, 자기도 천국을, 사실, 앞으로 지옥 갈 생각을 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기 같은 인간도 천국을 가려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면 가능해요. 자기같이 이렇게 나쁜 인간도 사랑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면 가능해. 오로지 희망은 하나님이 자기 같은 나쁜 인간도 사랑해 주는 그런 하나님이면 이기를 바라는 사람들이야. 율법적인 조건적인 하나님이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는 자기들 같은 사람일지라도 사랑하는 하나님을 이기를 바라고 기다린다는 말은 누구를 기다린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을 기다린다는 말이지. 그런데 그 사람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 세상에 와 있다는 것을 알아 몰라? 몰라. 몰라. 그런데 여리고에 사마리아에, 시리아에,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은 아시지.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하고 있을까?
하나님, 혹시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십니까? 저는 하나님이 우리 종교 지도자들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그런 조건적인,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니고, 사랑의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 같은 이런 악한 사람도 사랑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참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뭐예요? 들으시지. 근데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건적인 분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오늘 돈 1억 원을 교회에 헌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아들을 서울대학에 붙여주시면 1억을 더 헌금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을 수가 없어요. 왜? 그거는 누구한테 하는 기도요? 그 마귀한테 하는 기도지. 하나님한테 그런 기도를 할 수가 없어. 하나님하고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네. 지금 딜하고 있는 거예요, 딜. 응? 거래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상대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 그런 사람들이 돈도 많이 내고, 막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 하나님을 무슨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처럼, 돈 있으면 다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 진짜 예수님을 기다리는 사람은 정말로 별로 없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선지자 엘리사 시대에 이스라엘에는 많은,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병자가 있었는데 그 사람들은 한 사람도 하나님이 낫게 해주실 수 없었다. 왜 낫게 해줄 수가 없었을까? 다 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죄가 많아서 벌 받았다.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 같이 죄가 많은 사람들을 사랑할 리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바라는 게 아니야. 누구를 바라는 거요? 사단을 바라는 거지. 응. 왜? 사단이 사실은 그 사람을 마음속에 그렇게 너는 너희들 같은 놈들은 죄가 많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 벌 줘서 문둥병자가 된 거야. 너희들은 가망 없어. 그 사단의 말에 어떻게 이미 속아버렸다. 그런데 선지자들은 그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 사랑이라는 것을 아무리 가르쳐도 사람들이 안 들어. 그래서 선지자들은 다 맞아 죽었습니다. 왜? 사람들은 하나님을 조건적으로, 율법적으로 알고 있는데, 이 선지자들은 다 뭐예요? 하나님 무조건적 사랑이고, 지금 너희들을 율법 잘 지켜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데, 그거 아닌 거야. 그럼 사람들이 밉다고 어떻게? 선지자들 다 죽여버렸어요. 그렇게 이제 철저히 이 세상은 무엇과 무엇의 대결이에요? 네,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과
조건적 사랑에 하나님을 가장하고 있는 뭐예요? 사단이지. 네. 그래서 진짜 하나님 대 가짜 하나님의 대결이야. 아시겠죠? 사랑의 하나님과 율법적 하나님의 대결이야. 아시겠죠?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제자들을 만나러 어디로 갔어요? 갈릴리로 갔어요. 그 갈릴리라는 그 지역은 유대인들, 유대 지역에서도 가장 천박하고 무식하고, 그리고 그게 갈릴리 바다가, 갈릴리 호수가, 큰 호수가 있는데, 거기 사람들은 주로 뭐 잡고, 잡아먹고 살아? 네, 물고기 잡아먹고 사는 어부, 교육 수준도 아주 낮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을 제자로 선택했어.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베드로를 만나러 바닷가로 나갑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가 만날 사람이 베드로라는 걸 알고 가요, 모르고 가요? 알고 갑니다. 그러면 왜 예수님은 베드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 즉,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은 베드로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사랑의 하나님이 기를 바라는 사람이에요. 아시겠죠? 그래서 베드로는 항상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 베드로는 성격도 우락부락하고 좀 깡패 기질이 있어. 그리고 주먹도 잘 쓰고 그런 막 성질이 급해서 막 욕도 잘하고 그런데 그런 깡패 기질을 가진 베드로를 제자로 삼으려고 가셨어. 왜? 베드로는 자기가 아주 뭐예요? 나쁜 놈인 거를 잘 알아. 막 깡패처럼 막 욕하고 막 꽝치고 막. 그리고 베드로가 댕기는 교회에서 베드로를 착하게 봐요, 나쁘게 봐요. 아주 나쁘게 본다고. 그러면서 이제 그 교회 지도자들이 베드로를 보고, 너는 하나님이 벌 줄 거라고 말이야. 너는 천국 가기 힘들 거라고. 그렇게 자꾸 압력을 넣고, 그리고 겁을 주는 거야.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그 교회 가서 그 랍비들이나 그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하나님을 들어보면, 자기 같은 놈은 뭐예요? 가망이 없는 것 같아. 네. 아시겠죠? 그러니까 베드로는 혼자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진짜로 저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 맞나요?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저는 무섭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 만나는 게 그렇게 뭐요? 기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라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저 같은 놈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다 품어주고 사랑해주고 그러는 하나님이면 제가 참 좋겠습니다. 라고 벌써 몇 년 전부터 누구를 기다린 거예요.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벌써 몇 년 전부터 뭐예요? 베드로가 자기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이 말이야. 아시죠? 그래서 이미 예수님이 오셔서 베드로를 만나서 뭐라 그래요? 베드로 만나러 가니까 이제 고기를 잡고 그물을 씻어야 되잖아. 그 그물 이제 터진 데를 이제 또 기워야 되고 이제 바닷가에서 그거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탁 가서 시몬아, 베드로, 이 사람 누구야? 자기 이름을 다 알아. 처음 보는 사람인데, 젊은 사람이. 어떻게 내 이름을 다 알지? 나를 따르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그 목소리, 그 말씀, 그 표정을 다 보니까 자기를 사랑하고 있어. 와, 그 순간에, 예? 그 순간 베드로, 아,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보내시겠다는 뭐예요?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 그 구원자를 기다리고 있었어.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던 구원자는 어떤 구원자냐면 영웅적 구원자예요. 왜? 자기 나라가, 네? 자기 나라가 지금 정복당해서, 그렇죠? 로마의 압제하에서 죽을 고생을 하면서 살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이제 유대인들의 절대 대다수는 하나님이 어느 날 이 로마 군대를 전부 뭐요 처부수고 이 자기들을 해방 로마로부터 해방시키는 그런 구원자, 정치적 구원자. 그렇죠. 군사적 구원자. 그런 놀라운 한 사람 보내서 지금 로마에 정복당해 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해방시키러 오는 그런 구원자를 기다렸어.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런 구원자를 기다렸지만 하나님이 실제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구원자를 보낸다, 메시아를 보낸다는 말은 그런 정치적인 것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베드로도 이미 야 교회에 가서 그 바리새인들의 설교를 들을 때 그 하나님은 자기는 하나도 안 좋아. 그래서 그런 안 좋은 하나님, 나는 그런 하나님 싫습니다. 라는 마음을 가질 줄 알아야 돼. 사실 왜 그러냐면, 그런 율법적인 하나님을 그 지도자들이 가르치고 있을 때, 성령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우리 각자의 마음 속에. 나는
나는 저 사람이 가르치는 그런 하나님 아니야. 라고 성령은 속삭여줘요. 그래서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나도 맞아.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나도 뭐, 나중에 커서, 저런, 저 사람 아무리 봐도 위선적이야. 뭐 맨날, 거룩한 척 하고, 그게 완전히 몸에 배가지고, 그런 지도자들에게도 성령은 속삭일까, 안 삭일까? 속삭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이미 뭐예요? 자기들의 위치, 자기들의 직업, 나는 목사야. 나는 이것에 너무 꽉 잡혀가지고, 성령이, 글쎄, 네가 가르치는 그 율법적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나는 아닌데. 그렇게 얘기해줘도 뭐예요? 네, 잘라버리는 거죠. 이제 그거를 성령을 회방한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그런 종교 지도자도 구원하시기 위하여, 아,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듣기를 원하지 않아. 왜? 그 말, 성령의 음성을 들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까지 자기가 가르쳐 놓은 하나님이 다 뭐예요? 반대야. 그러니까 자기가 이때까지, 그러니까 자기가 똥 되는 거야. 똥 되기 싫어. 그 자기 입장, 자기 자존심이 성령의 음성보다 더 뭐예요? 더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런 종교, 잘못된 종교 체계가 이렇게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참 답답한 일이죠. 그렇죠? 진짜 답답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힘들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똑똑하고 공부 많이 한 사람을 제자로 뽑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부하는 거야. 그래서 이 어부같이 무식한, 이 베드로 같은 사람은, 하나님은 이 바리새인이 가르치는, 이 랍비가 가르치는 그런 율법적인 하나님이 아닐 거야. 라는 성령의 속삭임을 베드로는 받아들였다는 거지. 아시겠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진짜 제자가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 당시에 예수를 따라댕긴다는 것은 좀 창피한 일이었어. 왜? 종교 지도자들이 뭐라 그래요? 저 예수 저는 말이야 율법을 지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리도 사랑하고 죄인도 사랑하고 문둥병 환자도 사랑하고 그 순응틀이 그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다 예수를 보고 이단이라 그러고 엉터리라 그러고 거짓으로 사람들을 현혹시킨다고 그러고 그래서 죽였어요 결국. 그러니 그때는 예수를 따라댕긴다, 예수를 지지한다. 그러면 어떻게 했게? 교회에서 제명시켰다고. 교회에서 제명되면 어떻게 돼요? 왕따야. 그래서 그 당시도 베드로가 예수님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따라가니까. 제명당한 거요. 그래서 제자들도 다 그렇게 해서 선택받은 사람들. 왜? 성령의 음성을 받아들였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이렇게 보면 제일 그 사회에서 환영 못 받는
그런 참 비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러는데. 그런데 어떤 사람이 저 같은 사람도 사랑할까요? 이거는 근본적으로 아직도 무조건적 사랑에 대한 뭐예요? 깊은 이해가 없었다는 거지. 예. 자, 그래서 여러분 이걸 꼭 기억하세요. 이렇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기다리는 사람, 원하는 사람, 바라는 사람이 이렇게 많이 없다는 거 아시겠죠? 자,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 시대에, 엘리야가 먼저 왔고 엘리야 다음에 엘리사라는 선지자가 왔어. 엘리야 시대에 하늘이 새해 여섯 달을 다치어 온 땅에 큰 흉년이 들었을 때, 그때 흉년 때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자, 흉년이 들면 제일 고생하는 사람이 누구요? 과부들이다, 이 말이야. 왜? 남편이 없으니까. 흉년은 들고, 먹을 것은 구하기 힘들고, 한데 남편은 없어. 그러니까, 제일 불쌍한 사람들이야. 흉년 들었을 때. 그때 이스라엘에, 하나님 백성들 중에 이스라엘에 많은 과부가 있었다. 그러나, 엘리야는 선지자니까 하나님이 보내는 자 도와주기 위하여 그 많은 과부가 이스라엘에 있었지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누구에게만 보냈냐? 오직 시돈 땅, 이 시돈 땅도 이것도 갈릴리 같은 땅이야. 바닷가 쌍놈들 사는. 시돈 땅에 있는 사렙다의 한 과부에게 뿐이었다. 자, 왜 이 과부에게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내가지고 그 과부를 도와주라 그랬을까? 이 시돈이라는 그 천박한 그 동네에. 그것도, 그 당시 과부가 됐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죄가 많아서 과부가 됐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벌 주려고 남편을 죽였다. 이렇게 다 생각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과부가 그렇게 많았는데, 이스라엘 과부들이 다 어떻게 생각했다고? 내가 벌 받았다. 하나님이 내 남편을 죽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리가 없다. 우리는 절망이다. 그러나 그 시돈 땅에 사렙다의 한 과부. 왜 이 과부에게 하나님이 엘리야를 보냈어요? 어떤 하나님을 기다렸다? 우리처럼 이렇게 죄 많은 사람도 차별대화하시지 않고 사랑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 우리가 굶어 죽고 있습니다.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저는 하나님은 나 같은 이런 죄 많은 과부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으로 생각합니다. 즉, 그 과부는 누구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 성령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이 엘리야 선지자를 보고
시돈에 가봐라. 그래서 도와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경우에라도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다. 라는 그 성령의 음성을 절대로 거부하지 마시고, 지금 앞으로 이제 여러분이 이 세상에 나가면 자꾸 하나님은 조건적이다, 무섭다, 라고 자꾸 여러분의 마음을 어떻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 아닌 것 같아. 이렇게 미혹하는 사단의 영에 속지 마시고, 항상 뭐만 쳐다보면 돼요? 십자가를 쳐다보. 왜? 왜 항상 십자가만 쳐다보면 돼? 십자가에서는 아무도 차별하시지 않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렇죠. 절대로. 성경을 읽어보시다가, 이거는, 이하는 무섭네. 조건적 맞네. 그래도, 그거는 사단의 음성입니다. 아시겠죠? 여러분이 아직도 성경을 잘 몰라서, 그거를, 어떻게 해석할 줄 몰라서 그렇게 되는 거지. 조금만 깊이 공부하시고 그러면, 이것도, 이것이 사랑이구나 하는 것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하는 이 성경 강의를 계속, 지금 이번 기 말고도 많죠. 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자꾸 열심히 공부하시고 무조건적 사랑의 그 사랑 안에서, 무조건적 사랑 안에서 산다는 말이 다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그 무조건적 사랑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병도 잘 치유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